안녕하세요.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는 돌쏘입니다.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9을 스튜디오 카메라로서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트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일반 DSLR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조명,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9을 지탱할 수 있는 삼각대면은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심플하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배경지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조명은 저는 고독스 SL60W라는 조명을 활용을 했고요. 촬영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저의 얼굴을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쬐게끔 하는 게 굉장히 시네마틱한 연출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금 시시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케아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조명도 제가 구비를 해놨습니다. 환경 세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방 안에 형광등을 아예 꺼준 상태에서 저의 정면 기준으로 45도로 이제 얼굴을 내리쬐는 형태로 조명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고프로 히어로 9의 세팅을 통해서 조금 더 노이즈 없이 야간에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프로 히어로 9의 화면을 보면서 직접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상도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용량 때문에 야외에서는 4K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두운 상황에서는 그나마 화질을 보존하고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K 24프레임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5K 렌즈 모드는 광각, 리니어, 협각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광각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왜곡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니어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퍼 스무스입니다. 또 하이퍼 스무스를 사용하게 되면 화면이 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고프로 카메라를 픽스로 해둔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꺼놓아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비트율 설정은 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표준보다는 비트율 높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출값 보정은 일단 0으로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명도는 낮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낮음으로 해야 후보정에 용이하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명도를 높게 하는 것보다 낮게 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게 확실히 화면의 질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 대비를 강조하고 싶다면 인 후보정 시에 대비 부분을 올려주어도 되기 때문에 선명도는 일단 낮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고프로 히어로 9을 통해서 스튜디오 카메라로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